워스쿠 유튜브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오늘은 좀 공백기가 있었지만 정말 오랜만에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어떤 시청자분이 리퀘스트 해주신 음악인데 제가 듣고 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서 리액션 비디오를 꼭 한번 찍으면서 그의 음악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잉이라는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를 소개할게요. 이 뮤직비디오이자 동명의 제목은 Alone이고 피처링에 아키라는 래퍼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프로듀싱이 여기 테디칠라라는 인물이 했군요. 자,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제가 뭐 베트남 힙합 음악을 뭐 많이 들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리액션 비디오를 위해서 그래도 주요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을 좀 꽤 들어본 편인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의 느낌이 아니야. 결이 달라요. 좀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다는 거고 제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갖고 있다고 느낀 베트남의 힙합 아티스트가 수보이였는데 수보이의 인터내셔널 바이브랑 이 윈 그리고 여기 피처링을 참여한 아키가 보여주는 이런 바이브가 또 다릅니다. 아, 이런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존재한다는 게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제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인의 Alone 피처링 아키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난 뮤직비디오의 그 바이브랑 이 감각이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보던 것들과 많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 출연하는 이 두 명의 아티스트의 패션도 조금 놀랐어. 약간 일본적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좀 어린 래퍼들이 막 힙합을 음악을 만든다 그래서 막 진짜 스트릿 패션에 입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뭐 디자이너 패션 같은 것도 많이 즐겨 있는 아티스트들도 많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정말 이런 보여지는 것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과 좀 달라요. 가사가도 꽤나 해석해보니까 담백한 느낌이었어요. 좀 실하게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이런 바이브의 음악이 있다고? 베트남에? 와. 제가 가끔 칠합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베트남 스타일로 해석한 칠합일 수도 있어. 패션도 진짜 독특해. 특히 지금 첫 번째 벌스 맡은 이 아키라는 래퍼의 그 래핑에서 나오는 바이브도 너무 좋더라고. 나 MA1 입은 거 봐. 되게 패션적인 감각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약간 유니크할 영상에 대한 퀄리티? 너무 좋아. 연출이 음악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든 것 같아요. 와, 진짜 멋있다. 약간 그 독립영화 보는 느낌도 있어요. 아, 나 진짜 좋은데? 지금 뭐 3월밖에 안 됐지만 일단 제가 2020년 와서 지금 1, 2, 3월 현재까지 본 뮤직비디오 중에 이 비디오가 가장 감각적입니다. 거의 뭐 영상 연출력이 너무 이 곡을 잘 이해하고 분위기 있게 장면들을 담은 것 같아서 너무 멋있고, 그들의 어떤 외형적인 용어, 패션 이런 게 여타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이 보여준 것과는 달랐어요. 물론 제가 봤던, 음악을 들었던 베트남 힙합 아티스트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어쨌든 디깅을 계속하면서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데, 정말 패션 스타일부터 음악 스타일부터 뭔가 완전히 길이 달라요. 그리고 정말 앞서 얘기했듯이 칠합 음악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트남 힙합에서 가장 칠합 바이브로 들을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칠합의 한 부분이라고 느껴졌어요. 뭔가 자극적인 그런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정말 즐기기 좋고 마음이 뭔가 이렇게 좀 릴렉스 되고 편안해지는 이런 사운드가 너무 좋아. 그리고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베트남에 있다는 게 좀 놀랐어요. 진짜 대단한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 마음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